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원래는 리토 마을로 가는 걸로 하고 끝냈었는데 막상 형제바위 가서 좀 해봤는데 진행이 안 돼요. 사당캐 꼬마들이랑 뭔가 해야 되는 게좀 있어서 내친 김에 지도를 좀 보니까 못 찾은 데가 하나, 두 개, 세 개, 한네 개쯤 지금 못 찾은 걸로 보여서 거기를 가려고 왔습니다. 미리 좌표 찍어 놨고요. 저기만 가면 뭐다 가는 게 아닐까 라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위치면은 이쪽에서 그 동료 찾기 이벤트 같이 진행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귀찮으니 그냥 캐만 하는 걸로 사당만 찾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쪽으로 날아왔는데 가야 될 곳은 한참 멀리 있죠. 일단 저쪽 산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포션을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먹어야 되겠어요. 좀더 가서 먹을까나? 이쯤 먹어주죠. 그러고 보니까 요정은 몇 마리 있지? 한 마리 남았네. 적어도 한 번은 살려줄 테니. 나중에 요정 구하러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떨어질 것 같지? 정도면 괜찮죠? 링크가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뭐 좀만 더 가서 추워지면 그때 옷을 입는 걸로 하고. 산을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볼까요? 아무리 봐도 링크는 일반인이 아니죠. 이게 가능하다니. 이쪽은 근데 예전에 밑에 지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몰랐단 얘기는 사당 챌린지일 것 같아요. 어디요? 어디지? 더럽게 머네요. 버섯이다. 찌릿찌릿 버섯. 잠자리도 좀 있네요.
노란색 찍히는 거 보면 뭐가 찍어놨던 잠자리인데 설렁 왕 잠자리 설렁이네요. 찌릿일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어디에 가고 있는 거야? 이쪽 방향. 코로그가 뭔가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인가요? 이쪽 방향인가요? 이쪽이면은 여기 좀 하고 가도 되겠네요. 이건 뭐라는 거지? 좀 위에서 보고 올걸. 여기 하나 빠졌고, 저긴 채워져 있고. 조그만 녀석들이 힘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다 만들어 놨네요. 여기 중심부에 돌이 빠진 것 같으니. 성공했네요. 29개. 이쪽 방향이고, 능선 타고 좀 많이 올라왔나 봐요. 어디니? 여기 뭔가 있죠? 밑에 여긴 것 같은데. 이것도 큰 성쾌 아닌가? 이거는 진짜 여기 안 올라왔으면 찾기 힘들겠네요. 도전해야죠. 뜨거운 남자라니. 근데 방염물약 같은 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냄비 없나? 여기는? 냄비 없나요? 하긴 냄비가 있어도 쓸모가 없겠구나. 방염 도마뱀이 5마리. 쓸모는 있긴 있네요. 보자. 방염 물약은 없고. 야채구이랑 스태미너 일단 올라가죠. 얼마나 뜨거운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링크가 힘들어하네요. 한 줄어들었고, 한 칸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돌도 먹는 녀석들이. 불타버릴 거다. 뭐지? 옷 입지 말라는 건가? 일단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더 죽으려고 하네요. 몬스터들한테 뺏은 아이템들이 동이 났네. 일단 튼튼한 거 하나 먹고. 내화 장비 벗을 하네요. 벗으면 어떻게 되지? 일단 뭔가 타는 액션이 나오니 타는데? 아, 몸이 타는 거구나. 여기 미친 듯이 줄어들죠. 일단 사과 두개 먹고. 사과 잔뜩 있으니 사과로 버티고 있습니다. 템이 먼저 동날 것 같은데. 방염 포션이라도 사올까 그랬나? 역시 하트 칸이 적으니까. 불리하네요. 4개. 오, 끝났나? 이거는 장비로 앉혀주는 건가? 신기하네요. 사과를 미친 듯이 먹었는데. 죽을 뻔했네요. 자, 스킵하고 주니시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자, 다음 포인트는 여기. 또 확대가 안 돼.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당을 하나씩 하면서 퀘스트 사당을 깨야 되나?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더럽게 멀리 있네요.
아, 참고로 사당 개수는 안 세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머리 아파서 안 세는 걸로. 바위로 포인트 찍어주고 도망가자. 이쪽인가요? 자, 찍은 포인트는 몬스터로 바꿔주는데, 쟤한테 저거 찍어줄 정도로 센게 아니라, 사당 탐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탐지가 되면은 분명히 밑에 길 다닐 때 올렸을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찍자고 그냥 갔겠죠 뭐. 또 이건가? 잘못 봤네요. 광상인 것 같아요. 고로고는 해줘야지. 이것도 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쪽 방향이네요. 산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산인 것 같아요. 아이고, 탑에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으니까 탑에서 페러세에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면은 그냥 가겠는데, 올라가는 건 얘기가 달라지죠. 점프. 어디 있으려나? 페러스에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아이고, 하트 있는 걸 먹어버렸네. 올리기 시작했고요. 거의 다 왔네요. 위치는 대략 찍어놓은 거라. 이런 것도 해줘야죠. 아이고, 놓쳤다. 아이고, 놓쳤네. 코로그 열매 하나 얻고, 이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면은 안 없어지나?
이건 지나갔는데 안 없어지죠? 아, 저기 있다. 진호 유해사당에 도착해서 포인트 찍었고요. 자, 이쪽 마곡간에서 오는 게 빠를 것 같고 이쪽 먼저 갈까요? 지금 남춘향 마곡간에서 이렇게 오이딘탑에서 넘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방해만 없으면요.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방향은 보고 가죠. 이쪽인 것 같아요. 저기 몬스터 아지트 같은데. 저기 있는 건가? 있긴 있나 봅니다. 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는 거지? 아, 이 아래인가? 아, 여기 있네요. 사다주의 사당에 도착해서 포인트 찍었고요. 이쪽도 끝났으니 이제 이쪽 갈 차례인데 말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간 표시가 좀 있던데 왜 그냥 지나쳤지? 산 위에 있나? 일단 여기 벗어나는 것도 일인데. 자, 마곡간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백마랑도 잡아야 되는데 계속 깜빡하고 있어요. 왕가의 검 너무 아까워서 숲에 사는 자의 칼로 바꿔줬습니다. 쌍둥이 와우가 방향은 이쪽이니까. 건너갈 수 있다는데.
옥타 공격에 박쥐 한 마리, 케이스 한 마리가 맞았나 보네.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방금 눌렀는데. 짧아 보이긴 하는데 물살이 세서 고블린이면 이미 들킨 뒤에 있는 상황 걸리네. 걸렸네. 걸린 뒤는 안 되나 봅니다. 쫓아오네. 자,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루미 사진 하나 찍어 놓죠. 빨간 루피. 저기 돌멩이 저긴가 봐요. 이샤의 사다 찍었고요. 핀 삭제. 지금 개수는 안 세봤긴 한데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당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얼추 다 찾은 것 같아요. 거기 뭐 DLC 사당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여기는 신수 깨야 되고요. 여기도 신수 깨야지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요정에서 찍어놨던 것 같고 사당 들어가서 하나씩 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하이라에서 간호를 지금 잡을 수 있으려나 못 잡으려나. 일단은 카카리코 마을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